오늘은 조건보다 위험한 어리석은 지휘관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는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지켰던 천하무적의 조선수군이 어리석고 술 좋아하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부임한 직후 외의 수군에 의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늘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본군의 지휘관 중에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끈 최악의 지휘관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고마운 분들이죠. 첫 번째가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무타구치 레냐는 일본의 패망을 한 3에서 5년 앞당긴 일본 내 숨은 독립군이라 불립니다. 루거우 차오 사건, 노구교 사건은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데 그 중심에 이 멍청한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과 만주는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경시 인근에서 일본군은 장제스의 중국군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사격훈련을 끝내고 인원점검을 해보니 병사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의 소행이 분명해, 공격해! 당시 연대장으로 있던 무타구치 레냐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중국군의 소행으로 여겨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8년 동안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중일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군도 전쟁 중 50여만 명이 전사하고 100여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너 때문에 전쟁 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 사라진 병사는 개인적인 용모를 보고 귀대하였고 중국군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스미마셍! 그런데 이 멍청한 지휘관은 훗날 또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대형사고를 쳐서 숨은 독립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44년 무타구치가 버마 방면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는 인도를 쳐들어가 인파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장개석을 덮는 모든 물자들이 인도의 인파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인파를 점령하면 중국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투를 위한 물자 보급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한 명언,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포탄이나 물자를 소나 말로 운반하고 포탄을 다 쓰면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사료는 뭘로 가져가느냐 하니까 길가에 풀을 뜯어먹게 하면 된다 하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식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니 길가에 풀을 뜯어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기간 내내 아침마다 불단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전투의 승리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Really? 전쟁의 결과는 대참패였고 전투에 참가한 군인 9만 2천 명 중 5만 2천 명이 죽고 2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자의 대부분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후퇴하는 길은 일본군의 시체와 해골로 가득하여 그 길을 백골가도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들 달려들어 쓰러진 동료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부하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인팔 전투 전사자 위령제 때 그런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다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지휘관 이치키 키오나오 대좌. 미드웨이 해전 직후 일본 제국은 호주를 침공하기 위한 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은밀히 호주 북쪽에 위치한 과달카날 섬, 제주도 3배 크기의 섬에 전투기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1만 5천 명의 해병대를 상륙시켜 공사 중인 일본군을 물리치고 비행장을 빼앗아버립니다. 이제 우리 겁니다. 분노한 일본 총리 도조는
빼앗긴 과달카날의 비행장, 이하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로 탈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양심 있어야지 남의 걸 빼서. 이때 선발대로 과달카날에 상륙한 부대가 바로 이치키 대좌와 그의 부대 대원 900여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판, 이치키 대좌는 미군의 규모를 2,000명으로 오판하였는데 실상은 1만 5,000명이 핸더슨 비행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판, 이치키 대좌는 미군들을 형편없는 겁쟁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에이, 뭐 그까지 코쟁이들 그냥 겁만 주면 항복하겠지. 세 번째 오판, 상부에서는 후발대들이 도착하면 함께 공격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신감이 너무 넘친 나머지 자기 부대 900명만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후발대와 전공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만으로 승리 되키루요. 그동안 일본군은 약체인 중국군이나 싱가포르 동남아 군대만 상대해서 승승장구했기에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1만 5천의 미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대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고 박격포, 기관단 총등을 배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치키는 이러한 미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치키의 작전이란 게 별게 아닌 것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쟁 때 늘 하던 반자이 돌격이었습니다. 그냥 칼을 들고 반자이 하면서 돌격하다가 기관총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이 중국군이나 동남아 군에는 잘 먹혀들어 효과가 있었는데 미국 해병대에게는 참 웃기는 전술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자살 공격 아니야? 더욱이 미군들이 있는 곳을 점령하려면 테나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을 건너다가 대부분 기관총에 의해 쓰러지고 강을 건넌 후에는 철조망을 넘어야 했으며 요행이 기관총 총알을 피해 철조망을 넘은 일본군은 미군과 육박전 중에 전사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이치키의 전술은 아무 변화가 없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900명 중 800여 명이 전사, 15명은 포로가 됩니다. 이 전투는 미국과 일본의 최초의 육상전투였고 이 전투로 인해 일본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미군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군하고 막상 싸워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800여 명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어리석은 지휘관 이치키는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 6개월간 계속된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은 엄청난 물자와 병력이 소멸되었고 결국 1943년 2월 섬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과달카날 이후 일본은 전 지역에서 공세가 아닌 수세로 바뀌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지휘관은 적들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사실도 알아둡시다. 히틀러도 독일 국민이 선거로 뽑았음을 명심하십시오.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